3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존재는 이미 과거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으니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안고 있어요. 성경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되, 지존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한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한 곳이 가는 것.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해요. 주 날개면 내가 편히 거하네.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 밑에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에 이미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옛날 사람은 죽었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그늘에 들어갔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는 누구냐? 정체불명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린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 이게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정체가 확실해야 돼요. 자기 정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 누구냐? 몰라요. 예수 믿는다면서 왔다 갔다 하지요. 죽으면 천당하느냐? 죽어봐야 알지요. 이건 뭐 완전히 정체성 상실입니다. 그런데 웃지만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따라 말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정체불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체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요? 내가 탁 내 존재가 정리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자꾸 마귀에 와서 유혹하지요. 김성환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남편이 있고 자식들 내 다섯 명에서 내 정체성이 확실하면, 나는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다섯 명은 주부다. 정체성이 확실하면 자기가 흐트러지지 않죠. 왜 다른 아저씨 따라갑니까? 그건 정체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안 잡혔기 때문에 다른 아저씨 따라가지. 다른 아저씨가 아무리 이렇게 유혹해도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정체성이 분명해. 나는 움직일 수 없어. 흔들리지 않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장을 오라, 오라, 나와 같이 놀자. 참 재밌다. 나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좀 재밌다고. 그러나 내 정체성이 분명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냐?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니 막 왔다. 정체불명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아네요. 흔들어봤자 소용도 없다. 만세반석에 쓰여있다. 그리고 떠나가자. 마귀가 다른 데로 떠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동쪽으로 몰려갔다가 서쪽으로 몰려갔다가 남쪽으로 끌려갔다가 북쪽으로 뛰어갔다가 흔들거리죠.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왜 흔들려요? 왜 이단 사슬에 끌려가요? 정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단 사슬에 끌려가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의 24시간 삶은 전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오늘 또
어떠한 신령한 자매님이 내게 외국에서 팩스를 보내왔어요. 그 팩스를 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깨어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신다. 주님 강림하심이 가차오니 준비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급하게 팩스를 보낸다. 그래서 내가 그 팩스를 받고 고맙기는 하지만 난 당신 계시받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을 통해서 징조를 확실히 보고 있으니 주님이 강림하실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호령을 들으면 우리 육체의 몸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몸이 될 것이고 우리 약한 몸이 이제 사라지고 영원히 사는 강한 몸이 될 것이고 우리 더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활한 날 대머리 조목사 찾지 마세요. 그땐 대머리 없어요. 예수님같이 아주 황금머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다 타락한 모습이요.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타락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별로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이 옛 인간의 타락한 탈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 서로 보고 와유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동창 한번 만나보세요. 와유 왜 이렇게 늙었노. 완전히 마귀 할머니 같구나. 완전히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동창회 한 10년 전에 갈 때 상당히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때는 강아지 사랑이라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남녀 공학을 하니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도 늘 그 여학생이 왔는가 먼저 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도 그 학생이 떠나면 나도 떠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그 여학생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 40년, 한 50년 전의 일이죠. 그 50년, 그래도 내 머릿속에는 그 초등학교 때 야들야들하던 그 여학생의 아주 로맨틱한 모습이 딱 기억이 돼가지고 야 동창회 가면 즐겁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동창회 가고 그 여학생이 나왔는데 남편이 죽고 보험 외판원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마귀 할멈이야 마귀 할멈. 우와 배는 이렇게 나오고 허리는 통허리에다가 얼굴은 막 완전히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목에는 주름살이 꽉 잡히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네가 걔냐? 그러니까 자기 걔라. 와유, 얼마나 내가 놀래 자빠졌던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내가 옛날에 늘 꿈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옛날에 그 여자하고 젊을 때 만났으면 결혼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복을 한다면 와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젊을 때 저 여자 만나서 결혼했더라면 내 인생 박살났어, 박살났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은 그렇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들 만날 때 환상 가지고 만나지 마세요. 그 환상과 꿈은 산산적으로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당에서 부활해서 만날 때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찬란할 수가 있느냐? 다 하늘에 있으니까 다 영광스럽다. 그러나 그것도 다
차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 같이 하늘에 있어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하늘에 있어도. 우리도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섬긴 대로 구원은 무조건하고 값없이 은혜로 받아서 천당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 심판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 영광의 광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섬겼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태양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달같이 은은하게 빛날 사람도 있고 별같이 반짝할 사람도 있고 그냥 물먹은 별같이 반짝하고 사라질 정도로 개똥벌레같이 반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스울 것이 아니에요. 다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다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영문하고 강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모습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라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노력 드려서 희생하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 위한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이 그 수고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광도 배분해 주시고 우리가 그할 처소도 우리가 수고한 데 따라서 영광스러운 처소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과 여러분 비슷하게 하늘나라에 가서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영광이 다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없을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없고 쓰레기통 없어요. 화장실 없고 있을 필요 없고 쓰레기통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채가 되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모두가 다 영광으로 휩싸여지면서 영광 중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지금 아직까지 벌레요. 우리가 채소밭에 시큼은 무당벌레같이 꿈틀꿈틀한 벌레요. 나중에 변화되면 벌레가 나비가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오색 찬란한 빛을 가지고 하늘을 하늘하늘 나르는 나비와 지금 채소밭에 금툴금툴기는 무당벌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상상을 할 수 있는가? 무당벌레가 나비가 될 줄 어떻게 상상합니까? 그 차이보다도 더 놀랍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무당벌레 같아요. 굼틀굼틀 무당벌레 같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나비와 같이 될 것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내일을 위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 것이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큰 투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장 구역장 불평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괜히 그냥 나를 구역장을 만들어서 지역장을 만들어서 귀찮아 못 살겠네 그냥. 그러나 그 귀찮아 못 사는 것이 바로 투자요. 내가 고생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귀찮아 못 살겠지만은 구역을 위해서 지역장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 미래를 위한 영광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세요. 고생을 해야 그것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적은 영광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이 투자가 되지 하나도 고생하지 않으면 아무 투자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영광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세요. 시간, 물질, 돈, 수고 들이세요. 구역원, 지역원을 위해서 고생하세요. 투자입니다. 놀라운 투자입니다. 주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내고 부활해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지만은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지백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삼시세끼 밥 먹고 이 세상에 경제활동하며 생존 경쟁에 서로 투쟁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사람이 속사람을 자꾸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속사람은 이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장사해버리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그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인터넷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젊은 청년이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그 신앙에 떨어질 뻔했다가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는 그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자기는 젊은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인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음란 영화를 봤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거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만 음란 영화를 보게 되고 하나 보게 되니까 아직 하나 봤는 것도 죄고 두 나라도 죄니까 아예 그냥 두 번 보자, 세 번 보자, 네 번 보자. 그 자꾸 음란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그만 나쁜 데로 흘러들어갔어요. 말할 수 없이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는 음란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겠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마음의 고통스러워. 그가 말하기를 왜 다른 죄는 지어도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않은데 이 음란죄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완전히 버림받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너무나 성령으로 감동되어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내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더구나 젊은 청년 남녀들 끊임없는 육체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굉장히 늘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고 생각이 하늘나라에 있도록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3일날 또 될 수 있으면 와서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도 나가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어버리면 곧장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곧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매일같이 기도할 것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시험이 다가오고 항상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는 한시도 깨지 않고 늘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 있어야 세상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온 전신이 마귀의 지뢰밭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지체를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체를 죽이게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만 지체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지체가 또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포로로 잡아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체를 눌러버리고 또 하늘나라가 충만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밀물과 썰물 같습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나라가 밀물처럼 확 들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나는 이제는 승리했다. 걱정 없다. 그러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또 썰물처럼 싹 하늘나라가 밀려나가면서 세상 마귀가 정욕과 함께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안 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는 시험을 당하지 않고 악한 마귀가 안 온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는데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승리하는 일이 많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약하니까 시험에 더 잘 들고 악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서로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역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구역장이야 구역원들하고 하나 뭉쳐야 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일으켜주고 땡겨주고 서로 협조해야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내 가정예배 혼자서 드린다. 아니에요. 교회에 함께 모여야 되고 구역위에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마귀가 다시 살려오는 첫째가 음란입니다. 음란이 가장 강한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 더 강하고 젊은 세대는 모든 우리 지상의 문화가 음란입니다. 뭐 영화, 잡지, 드라마 모든 것이 음란을 암시하고 음란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음란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자라서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부부간의 결혼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부부간의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정상적인데 이 정상을 언제나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방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란이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건 젊은 세대만 아닙니다. 김선원 목사님 것처럼 오늘날 좀 가정이 평안하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다른 아저씨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아저씨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앓는다고 그래요. 옛날엔 남자들만 다른 아주머니 찾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여성들이 다른 아저씨 찾는 여성들이 많대요. 그러니 이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인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에이즈로 말미암아 온 대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음란 때문에. 오늘날 아시아에도 여러분 음란이 중국이나 인도나 오늘 제3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이것 다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기 때문에 생겨난 어마어마한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것하고 우리가 늘 싸워야 돼요. 그 다음 부정, 더러운 거 말입니다. 깨끗한 건 아니고 더러운 것.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추한 것. 이 부정하고도 늘 싸워야 돼요. 늘 더러운 것과 싸워야 돼요. 사욕, 과도한 욕심. 사욕은 과도한 욕심.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자기 혼자 다 끌어안고 남과 나누지 않으려는 사욕. 이것과 싸워야 돼요. 사욕. 악한 정욕.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보아도 전부 다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욕심을, 정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 물질을 과도하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 탐욕. 내가 정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빼앗고 시기하고 사기하고 강탈하고 탐욕을 가지고서 완전히 물질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는 이런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타락한 옛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이거 이상한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음란을 통해서, 더러움을 통해서, 과도한 욕심을 통해서, 부끄러운 정욕을 통해서, 물질적인 탐심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이걸 못 이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찬송이나 부르고 분위기 좋은 것만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실투입니다. 무지무지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마음의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가서 또 이런 것과 싸우고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원수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주는 이러한 협동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나는 이만큼 신령해졌으니까 나는 이제 까딱없다. 그런 교만은 절대 버려야 돼요. 까딱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섰다 하면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늘 계속해서 늘 싸움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